조주익 포스코홀딩스 수소사업팀장님께서 포스코그룹 수소사업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홀딩스 수소사업 팀장을 맡고 있는 조주익 전무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포스코그룹은 2020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가장 많이 CO2를 배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탄소 중립을 향한 저희의 어떤 핵심 수단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수소화는 제철입니다. 이 수소화는 제철이라는 것은 석탄을 대신해서 수소를 가지고 철광석을 환원하는 새로운 제철 공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CO2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규모 수백만 톤의 수소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희 포스코그룹이 수소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포스코그룹의 메인 수소 사업의 모델은 수소의 생산입니다.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와 CCS를 이용해서 그린 수소와 블루스로 생산하고 국내에서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청력 수소 또 원전 수소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수소는 이송이 필요한데 유정희 박사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단 중에 저희는 암모니아로 합성해서 암모니아로 국내로 운송하고 그 암모니아를 그대로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타겟 시장은 저희 내부의 철강이 핵심이긴 합니다만 산업용 또는 발전용 같은 대규모의 또 외부 수요처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인 저희 포스코홀딩스가 수소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인터라이치 이런 우리 사업회사들은 운송, 저장, 또 활용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수소사업의 목표는 2050년까지 연간 약 700만 톤의 수소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700만 톤 중에 저희 내부 수요가 약 50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500만 톤이라는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2050년 우리나라 전체 수소 수요의 어떤 20%에 해당하는 대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이 500만 톤 규모로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최대 생산자이면서 이제 저희 포스코가 최대 수요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대량의 청정수소를 안정적으로 또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또 저렴한 지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는 중동, 그다음에 북미, 호주, 말레이시아 이런 6대 전략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대규모의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개발 중인데요. 앞으로 저희 이 수소사업은 저희 그룹 내에서 경제적, 그다음에 환경적,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서 향후에 철강과 2차 전지에 이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저희 회사의 기본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가치 창출 계획입니다. 경제적 가치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이제 경제적으로 우위를 확보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건데요. 구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구조적인 게 어디서 나오느냐? 입지에서 나온다. 수소는 재생에너지가 싼 지역이 결국은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입지 선점에 나서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부지, 그다음에 블루스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CCS가 굉장히 용이하고 대량화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도에서 이제 보시면은 6대 전략 국가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약 10개 정도의 그린과 블루스 프로젝트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약 50만 톤, 2040년까지는
상민망토의 어떤 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 사업을 저희가 홀딩스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단순히 스탠드얼론하게 이제 홀딩스만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사업에서 계열사로의 어떤 신성장 동력이 전이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기존에는 산업용 강제지만 앞으로는 수소나 재생에너지 강제 쪽으로 갈 수 있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트레이딩이나 발전 이런 중심에서 암모니아 터미널, 수소 터미널, 다음 CCS 관권 사업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 ENC는 수소 플랜트 사업, 포스코 플로우는 암모니아나 수소 운송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적 가치 창출 계획입니다. 저희가 수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양제철소의 철강을 CO2가 전혀 나지 않는 그린스틸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수소하는 수화는 제철은 26년에 시험 플랜트를 좀 준비 중에 있고요. 30년에 100만 톤 규모의 실증 플랜트, 그다음에 34년부터 본격 상용화가 돼가지고 광양과 포항에 있는 저희 이제 고로들이 있는데 좀 강도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철거가 되고 수화는 제철 세비로 교체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러해 필요한 수소도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요. 약 말씀드린 해외에서는 이제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를 생산해서 이제 공급하고 국내에서는 청록 수소와 원전 수소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CCUS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CCUS라는 것은 한정희 박사님과 교수님께서 말씀드려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CO2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고로를 수소를 통해서 이렇게 설비를 전환하는 것 외에 고로에서 직접 CO2를 포집해서 그걸 갖다 묻으면 고로에서 나오는 CO2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는 제철과 CCS를 약간 병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에는 약 250만 톤으로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2050년에는 연간 약 2천만 톤 수준까지 CO2를 포집을 해서 저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장소가 필요한데 국내의 저장소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해외의 저장소를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주도로 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심지어는 미국까지 CO2를 저장할 수 있는 관권 확보를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시범적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관권 확보를 저희가 낙찰해 받아서 테스트를 시험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이제 수소에 여러 기술이 있는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수소 핵심 기술을 이제 국산화를 할 계획이 있고 또 지역의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지역적 가치를 향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소 운송의 방식이 암모니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암모니아 들어오면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이제 크래킹해서 뽑아내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은 2025년까지 데모 플랜트에 대한 실증 완료를 목표로 해서 현재 공정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그 정부에서도 거의 80%의 수소를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는 청정수 생산 여건이 열악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거의 70% 80%를 해외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모든 기반이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면 국내에서 밸류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국내에서도 뭔가 저원가로 생산 청정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기술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유사한 어떤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록수소, 그다음에 온전을 이용한 고온 수준의 기술 이런 것들은 일부 대안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련된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 투자도 현재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광양하고 포항이 저희 거점, 저희 회사의 거점 도시인데요. 이런 제철수 기반의 도시에서는 수의 생산과 인프라 구축, 또 활용에 이르는 전체 수 클러스터 사업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광양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터미널이 필요한데 동서 남이 필요합니다. 남북권, 동해권, 서해권의 거점 터미널이 필요한데 저희는 광양을 남북권의 거점 터미널로 육성하고 개발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 보시는 이 장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제 수소사업 전략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나열한 것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주요 프로젝트인데요. 두세 군데만 설명드리면 지금 오만이 있습니다. 오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오만 정부로부터 약 1억 평, 소시 면적의 약 한 절반 정도 되는 규모의 부지를 낙찰해 받았고요. 독점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은 태양광과 풍력이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 생산의 최적 지역이고요. 저희가 피드를 곧 착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세계 최대의 암모니아 회사와 함께 지금 그린 블루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가장 경쟁력이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사업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변수도 많고 정책도 바뀌고 금세금세 기술도 아직은 필요한 기술들의 성숙도 낮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결할 이슈도 있고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포스코 그룹은 반드시 탄소 중립을 해서 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강에서 그랬지만 저희 수소 사업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게 저희 회사의 기본 인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포스코 그룹이 나가는 어떤 수소 사업의 여정이 있어서 우리 지역사회, 지역정부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